이번 비디오에서는 공차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차 분석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로 워스트 케이스의 바탕으로 한 누적 계산 방법, 두 번째로 가장 일반적이고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RSS 기반 통계 계산 방법, 마지막 세 번째로 복잡한 계산이 필요로 하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쓰기 위해서 공차 분석의 문제를 왼쪽 그림과 같이 정의를 해봤습니다. 디귿지방자의 채널이 있을 때그 안에 블록 A, 블록 B를 쌓아서 실제 이 채널 높이 Y3 안에 집어넣는 조립 작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A의 블록의 높이와 B 블록의 높이는 제조 공차 때문에 높이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공차가 합해져서 이 C 채널 안에 Y3보다 값이 커지면 조립이 안 되겠죠. 우리는 그때 우리는 이걸 불량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걸 수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블록 A는 Y1이라고 할때 평균값 M1에 플러스 마이너스 T1이라는 공차를 가지고 있고, B 블록은 Y2라고 표현을 할때 M2라는 평균값에 플러스 마이너스 T2라는 공차, 즉 탈러런스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A와 B의 전체적인 높이는 당연히 이 M1과 M2의 합, 그 다음에 T1과 T2의 합인데, 이 M과 T의 변화 중이 T의 변화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이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워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는 각 공차의 상하한체의 단순 합산이라고 말할 수 있고, 자세한 건 뒷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RSS 계산은 루트 섬 스퀘어라고, 공차 T1, T2의 제곱의 스퀘어 루트, 즉 제곱근을 씌운 값이 마지막 종합적인 공차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 또한 마지막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은 A와 B의 공차가 정규분포가 아니거나, 정규분포라 하더라도 본 문제에서처럼 A와 B의 합인 단순 합산이 아닌 복잡한 계산식이 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수학적 해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고, 이럴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케이스를 직접 계산을 하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활용합니다. 자, 그럼 먼저 워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를 보면요. 우리말로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최악의 값 누적 계산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영어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워스트 케이스 어리스매틱 메서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일단 Y1, Y2가 블록 A와 블록 B의 높이였었는데, 이두 개의 합은 평균 값은 단순 평균의 합으로 다 말할 수 있고, 공차의 합은 가장 워스트, 즉 맥스컷과 민값의 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 블록 A가 1 플러스 마이너스 1, 즉 평균치가 1이고 맥스 플러스 1, 민 마이너스 1의 범위에 있다고 하고, B 블록, 즉 Y2는 2 플러스 마이너스 1, 즉 평균치는 2이지만 공차 때문에 플러스 3이 될 수도 있고 플러스 1까지 될수 있을 때이두 가지 바의 합산된 값은 무엇이냐? 평균치 1과 2의 합인 3, 그 다음에 공차 플러스 마이너스 1, 공차 플러스 마이너스 1의 단순 맥스컷과 민값의 합신 플러스 마이너스 2, 즉 A 블록과 B 블록을 싸면 A 블록과 B 블록의 합은 평균값은 3이면서 맥스 5, 민 1의 값의 범위를 갖는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방식의 단순 계산 방법을 워스트 케이스 공차 분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매우 간단한 워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로 공차 분석을 할 경우에는 A 블록과 B 블록의 합이 5까지 도달할 수 있으므로 채널 C의 Y3 높이는 최소 5 이상을 설계해야만이 불량품이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계적인 기반인 RSS로 분류하게 되면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가 다시 보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CPK 1.33 기준으로 우리가 필요한 값은 5가 아니라 4.14, 4.414 정도가 됩니다. 즉, worst case는 매우 보수적인 값을 나타내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worst case 계산법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의 가정을 해서 어떤 불량률을 예측할 수도 있겠지만 불량률을 예측하기보다는 가장 달성할 수 있는 보수적으로 가장 달성할 수 있는 최대값을 설정하는 데 활용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공차 분석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광범하게 적용되고 있는 루트 썸 스퀘어 방법, 즉 통계적 기법을 보겠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블록 A, 블록 B의 높이는 분포는 유니폼한 디스트리뷰션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고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 거에 두 가지 합은 수학적으로 평균값은 단순 산술이 되고 표준편차의 합은 단순 산술이 아니라 루트 각 공차의 제곱의 합에 루트를 씌운 값하고 같다. 즉 루트 섬 스퀘어에 따른다라는 수학적 정의에 의해서 RSS 기법을 우리가 공차 분석에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즉 y1은 1 플러스 마이너스 1, y2는 2 플러스 마이너스 1이지만 최종적인 a 플러스 b에 해당되는 y는 이제 앞에 worst case랑 다르게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서 실제로는 맥스 4.414가 되겠습니다. 이 4.414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 공차 분석을 할때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지는 것은 4시그마 기준의 중심값, 즉 어떤 분포가 정규분포가 있을 때 중심값이 평균치라고 하고 톨러런스가 어떤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할때이 톨러런스는 이 정규분포의 표준편차인 시그마의 4배, 즉 4시그마 에 있는 톨러런스가 설정이 되면 이때 우리는 CPK 1.33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각 인자들이 1.33의 CPK 기준으로 어떤 톨러런스 정 분포가 있을 때 최종적인 조립품의 톨러런스는 루트 섬 스퀘어를 따르고 이 루트 섬 스퀘어에 따른 4.414라는 높이로 제한을 했을 때, 즉 Y3를 4.414로 설정을 했을 때 A블록과 B블록의 높이가 이 Y3 안에 들어갈 확률은 즉그 양품률은 CPK 1.33 수준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CPK 1.33이면 PPM 단위, 즉 100만 개 생산했을 때 양측 계산, 이번 문제는 지금 편측이니까 약한 32ppm 정도 되는 거죠. 즉 100만 개를 생산을 했을 때 A와 B 블록을 쌓아봤을 때 Y3보다 크게 되는 놈이 32개 정도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각각의 그래프는 한 그래프에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각 컴포넌트의 공차들이 좁게 분포됐을 때 RSS를 해소한 최종 공차는 좀더 넓게 퍼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단순한 RSS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규분포를 그리고 수학적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그냥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열어서 톨러런스의 스퀘어 루트 섬 스퀘어를 구해서 공차 분석을 매우 간단하게 효과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우리가 제작하는 부품들의 공차들은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고 그리고 각 공차들의 어떤 배열들, 그 작용들은 더하기와 빼기에 해당되는 이런 단순한 산술의 합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경우에 우리는 RSS라는 툴을 썼는데 만약에 각 컴포넌트의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았거나 그 다음에 각 인자들의 종합적인 공차를 만드는 게 단순 합이 아닌 곱이라든가
제곱이라든가 어떤 복잡한 함수의 형태가 나타났을 때는 수학적인 해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각 케이스에 대해서 수많은 난수, 즉 정규분포의 경우, 그 다음에 유니폼 디스트리뷰의 경우, 각 분포에 맞는 확률 난수를 만들고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복잡한 계산식을 계산을 하고 그 결과물을 보고 아, 분포가 어떻게 되니? 어떤 조건일 때 불량률이 얼마가 된다. 즉, 32ppm 기준으로 톨러런스는 이 정도가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아, 사실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한 정규분포를 따랐고 그 다음에 단순 합이었기 때문에 굳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풀 필요가 없었지만 우리가 얼마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 실제로 이그잭 솔루션에 따라가는지 보기 위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은 파이썬 코드를 짜서 진행을 했고요.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약 1000만 회를 돌렸습니다. 즉 평균값이 1인데 A블럭은 평균값이 1에 시그마는 0.2요. 즉 톨러런스가 아까 우리가 1로 잡았는데 표준 편차는 톨러런스의 4분의 2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CPK 1.33을 위해서는 톨러런스는 4시그마 기준으로 잡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블록 B는 평균값 2에 표준 편차 0.25를 했을 때이두 개의 합은 이렇게 나옵니다. 평균은 3인데 표준 편차는 0.3536. 숫자가 익숙하지 않은데 앞에서 했던 4.414라는 선을 긋고 그 바깥에 나가 있는 얘의 불량률을 계산을 해보면 ppm으로 계산을 해보면 33.1 정도가 나옴을 알수 있습니다. 아까 이그잭 솔루션으로 하면 32ppm 정도 된다고 그랬죠? 매우 잘 수렴해 가는 걸볼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파이썬 코드를 잠시 보면 numpy와 matplotlib를 인풋하고 천만 번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넘버만큼 돌리는 걸로 할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A블럭과 B블럭, 즉 X1과 X2는 각각 평균값과 시그마에 대해서 할당을 1과 0.25로 할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 공차는 두 개의 썸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X1과 X2에 대해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천만 개의 난수를 만들고 이두 개의 단순 산술합을 계산을 하고 여기는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Ymax, 즉 루트 2에 해당되는 망 플러스 평균치 했던 값에서 그 값보다 작은 놈들은 과연 천만 개 중에 몇 개가 있느냐, 그 값보다 큰 놈은 천만 개 중에 몇 개가 있냐를 계산한 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계산한 거에 대한 분포도, 즉 히스토그램을 플롯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규분포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 비디오에서 좀더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 거고요. 앞으로 이 동일한 문제, 이 C 채널 안에 A 블럭, B 블럭 이런 거를 높이에 따라서 쌓아가는 거를 다양한 방식의 영양인자를 포함해서 이번에는 단순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했지만 다음에는 좀더 복잡한 케이스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등을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